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시티 60163 해안경비대 스타터 세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소박한, 많이 작은 제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레고 시티 스타터 세트인데요. 예전에 화산 스타터 세트를 조립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스타터 세트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앞면에는 연출된 장면 나와 있고요. 뒷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연출된 장면 나와 있습니다. 워낙에 작은 제품이라서 기믹이나 이런 설명은 없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출된 장면 보여주고 있네요. 미니 피규어 3개 들어있고 상어까지 한 마리 들어있는 아주 그래도 나름 든든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돌아와 볼게요. 먼저 미니 피규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여자가 안전요원이고요.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ATV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서퍼죠. 가운데 이제 ATV 운전사도 결국은 안전요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의상이나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이나 봤을 때. 그리고 셋 다 프린팅이 아주 우수하고 특히 이 가운데 있는 ATV 운전사 의상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이 약간 와인빛 도는 이 색깔이 의상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뻐서 이 가운데 애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네요. 각자 소품들도 들고 있고 그래서 미니 피규어 구성은 아주 가격 대비해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미니 피규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만난 네 상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상어 입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네. 이 부분 미니 피규어로, 그러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글을 보면 이것도 미니 피규어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네, 동물 미니 피규어가 되겠죠. 네, 상어 한 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열어줄 수 있는 한 마리 들어 있고, 이제 뒷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모습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여자 같은 경우는 허리춤에 워키토키가 프린팅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ATV 운전기사와 서퍼는 등 쪽에 이렇게 자크가 있죠? 자크 맞나요? 지퍼인가요? 네, 어쨌든 그 수영용 수트에 달려있는 이 자크가 프린팅 되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서퍼 같은 경우는 투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이 더 좋아서 그 표정으로, 놀란 표정이 아닌가요? 겁먹은 표정인가? 다시 볼게요. 겁먹은 표정이네요. 네, 겁먹은 표정이 좋아서 그 표정으로 연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TV와 비치 타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비치 타워, 그리고 오른쪽이 ATV 버기카죠. 네, 버기카부터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조립이 너무 간단하고 전체 브릭수가 76개이기 때문에 스타터 세트, 네, 아마 애기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렇게 서핑보드 올릴 수 있고요. 뒤에 이렇게 앉는 자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짐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앉아도 될 것 같고, 여기 운전석 쪽 보시면 운전대와 의자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브릭은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린팅 뭐 문양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 프린팅 하나 정도는 그냥 서비스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치 타워 부분 보시면 조금 옮길게요. 네. 색상 이쁘죠? 색상은 여기 포인트로 하나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사다리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브릭들 이용해서 사다리 만든 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만약에 제가 창작을 하게 된다면 활용을 해보고 싶네요. 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거는 뭐 길게 볼 것도 없는 아주 소소한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다 모아놓고 연출된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워낙 간단한 제품이라 뭐 배치를 할 것도 없지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워낙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이라서 구성품을 봤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정가 12,900원이죠 근데 요즘 뭐 그냥 평상시에도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미니 피규어 3개에 상어까지 구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알찬 제품인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재미는 사실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미니 피규어 여러 개와 저 동물 한 마리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구매하시면 후회 없이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뭐 조립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성인인 저도 참 조립하는 재미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구성품은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 만든 화산 스타터 세트와 이 해안 경비대 스타터 세트 두 개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제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제품으로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